수험생들이 지니고 다녀도 좋은 것들이 있네요 혹시? 내가 어쨌든 수험생들 잠을 들 자야 되잖아 보면 수험생이 지니면 좋은 거는 이제 올빼미 올빼미래 부엉이 부엉이 아니 그 차이잖아 아니 틀리지 아 그래요? 근데 진짜 부엉이 지니면 잠을 들 내가 수험생들한테 한번 잠 많이 자는 애들한테 줘봤어 부엉이는 야행성이란 말이야 보면 야행성이기 때문에 잠을 안 자잖아 밤에 그러면 이제 수험생들이 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수험 자기 책상에다 책상에 아니면 몸에다 지니든지 응? 근데 올빼미하고 부엉이하고 틀린 거는 보면 나도 인간이 그냥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딱 보면 귀가 있단 말이야 귀가 있으면 그게 부엉이라고 하더라고 귀가 없으면 올빼미고 부엉이를 지니고 있어라? 부엉이 지니면 좋죠 그냥 아무거나 상관없잖아요 부엉이 잠 많은 사람한테 근데 딱 안 좋은 거는 주지 말아야 될 건 침실 같은 데나 그런 데는 두면 안 되지 아 침실에는? 잘못하면 불면증 있는 사람들 특히 그 사람 더 잠을 못 잘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다가 저는 이제 어쩔 때 이제 좀 그런 애들한테 거기다가 부적을 써서 주는 애들도 있었고 전에 좀 그러면 괜찮다 수험생들은 이런 거를 지니면 좋죠 꼭 지니면 괜찮다 올해 그래서 좋지 지니면 부엉이 네. 올빼미 아니고 부엉이